오늘은 둘도 없는 절친 사이였지만 한순간에 손절한 연예인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남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조씨와 정준영은 15살 때 중국 유학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 15년간 우정을 이어온 절친으로 유명했는데요. 같이 예능에 출연하며 15년 우정을 과시하기도 한 두 사람. 하지만 2019년 3월 정준영 사건이 터지게 되자 바로 다음날 영국 남자는 자신의 채널에 있던 정씨와 관련된 모든 영상을 내려버리고 맙니다. 이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자 영국 남자는 입장을 밝히게 되는데요. 시청자분들 불편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으로 고민 끝에 정씨가 등장하는 콘텐츠를 내리게 되었다. 저는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라고 글을 남겼는데요.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영국 남자가 빠른 손절을 한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2000년대를 평정했던 발라드의 여왕 이수영과 역시 2000년대를 완전 씹어먹었던 이효리는 자신을 제치고 가요 대상을 차지한 친구를 다독이며 진심으로 축하해줄 정도로 둘도 없는 절친 사이였는데요. 하지만 어느 순간 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둘이 남자 문제로 절교했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지만 수년 후 이효리가 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수영 소속사에서 이효리에게 이수영 접근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당시 이수영의 소속사에서 자유분방한 이미지의 이효리와 가까이 지내는 것이 발라드 가수로 한창 잘나가고 있는 이수영의 이미지에 손상이 갈 거라고 판단해 접근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이수영은 몇 년 후 나도 몰랐는데 이효리가 인터뷰하면서 얘기하더라. 사장님이 좀 엄격했는데 둘을 엮어서 기사화가 많이 되니 그런 것 같다 라며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음을 밝혔습니다. 나중에 두 사람은 방송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며 진실을 알게 되었고 오해가 풀렸다 하지만 예전보다 조금은 서먹해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90년대를 주름잡았던 발라드 가수 이지훈과 그룹 H.O.T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강타는 데뷔 동기이자 동갑내기 절친 사이로 아주 유명했는데요. 하지만 이 둘은 여자 문제로 손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지훈은 한 방송에서 과거에 금주를 결심해 친구들과 여자친구가 함께하는 모임에서 먼저 귀가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절친 강타를 믿고 여자친구를 바래다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지훈은 술자리에서 강타에게 여자친구를 부탁하고 먼저 집에 갔는데 이후 여자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강타와도 연락이 되지 않자 이지훈은 무작정 여자친구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친 집으로 올라가는 현관문 계단에서 강타의 향수 냄새가 강하게 나자 이지훈은 당황하게 되는데요. 이에 강타는 이지훈의 여자친구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 집까지 바래다 줬는데 정황상 이지훈이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 이지훈 여친이 이지훈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털어놔 둘 사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 그랬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일로 인해 6개월 동안 손절했던 두 절친, 현재는 모든 오해를 다 풀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